자, 오늘의 얌얌이론 이제 안전탕면 두 봉지에다가 이거 계란말이 김밥하고 뭐 참치하고 뭐 돈가스하고 김치 김밥하고 이거 파김치하고 이렇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닉네임이 정말 멋지신 분이네. 전자발찌. 뭐야 이거? 뭐냐고요? 뭔 소리? 아, 난또 음악 켜놓은 줄 알았잖아요. 이쪽에는 그때 뭐 울리긴 했지만 뭐그 피해는 없어요. 네, 저는 담배 안 펴요. 요새는 또 시금치로 바뀌었구나. 오늘 오이 빼달려고 하니까 요새는 오이 안 넣는데요. 비싸지니까 또안 넣지. 참치. 저는 그냥 참치 김밥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김치김밥. 저는 안성탕면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세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뱃떡 없네. 네? 진리면이 뭐야? 진라면이 아니고 진리면? 또 이거 뭐야? 김밥을 요 김밥 국물에다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죠? 김치는 이제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끝에만, 이 끝에만 이제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 놓은 거예요. 지단 붙여서 말아 놓은 거. 아, 근데 돈가스 김밥인데 돈가스가 조금밖에 안 좋아하네.
첫사랑이요? 첫사랑이 없는데. 일단 소세지를. 이렇게 또 파랑 해가지고. 강보니 어서오시고요. 김치김밥. 여러분 김치김밥 좋아해요? 보면은 김치 보이죠? 저는 그냥 그 참치 김밥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근데 김밥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김밥은 다 맛있는데 이게 엄마가 이게 보기 이게 탁 말아 놓은 건데 먹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네요. 아, 생방이에요, 생방. 만능님 집에 놀러 가면은 좀 나눠주시나요? 나눠줄 게 어딨어요, 오늘 다 먹는데. 추천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부모님이 결혼 얘기 안 하나요? 네.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응? 좋은 상대방이 없는데 굳이 뭐 결혼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아시는 거지, 얘는 이번 생에는 못하는 것을. 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을 나눠줘요? 그냥 사 드시면 되잖아요. 김밥 뭐 김밥집 주변에 있잖아요. 사 드세요. 던 스파이크 스테이크 먹방 안 하나요? 안 해요. 식사 안 해요. 이미 사람들 할 만큼 다 했고 끝물인데다가. 그거 한번 해 먹으려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하려면 처음에 했었어야지. 토레타요? 그냥 포카리랑 비슷한데 포카리보단 좀 단맛이 나요. 여기 뭐 야채즙이니 과일즙이니 이런 거뭐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아, 또 강봉님 병을 약속하신 대로 구독을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토레타 맛있긴 하죠. 이게 감아놔가지고 떼기가 힘드네. 34시간? 34시에요? 안성탕면. 아, 비장이야? 자, 추천 안 보신 분 형님들 눌러주세요.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갔네요. 사람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낮에치고는 많이 보는데 추천이 너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안성탕면은 이제 계란 하나 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예, 질리죠. 진라면 매운 거랑 순한 맛 무슨 맛이 차이예요? 매운맛의 차이겠죠. 응? 맵고 순하고 이름에서 딱 나오잖아요. 보라는데 뭐라 안 했는데? 응?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말고는 뭐 없는데? 굉장히 어렵죠. 저도 여기서 준비 중인데, 여성분이신가요? 뭐 여성분이고 약간 끼가 있고, 얼굴 뭐 괜찮고 좀, 볼륨감 있고. 그리고 춤잘 추면은 진짜 BJ는 역캠이면은 진짜 꿀 빠는 거죠. 예? 이렇게 막 그, 춤이 중요한 거 아닌가? 몸매, 얼굴 해가지고 춤을 딱 이러면. 뭔 비하야? 뭐만 하면 비하래. 난 사실을 얘기했지. 비하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응? 맞잖아. 얼굴 이뻐 몸매 되고 춤잘 추면 별풍선 잘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비하한 건 전혀 없는데. 먹방이요? 잘 처먹는다고 풍선 못 받아요. 먹방이 뭐잘 처먹는다고 풍선 받아요? 닭갈비 근데 이게 휘어가지고 못 써먹겠네. 새로 바꿔야지. 김밥 맛있죠? 왜 이렇게 또 오늘 근데 뭐 쉬는 날이야? 오늘 뭐 학생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 학교 안 가요? 너희 집에서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던데, 오랫동안 처음에. 저 사상이요? 사상 달아요. 야, 이거. 네, 이번에 지진 왔을 때 되게 좀 많이 흔들리던데요. 아, 타미널죠. 그러니까 부산이 엄청 느껴질 정도면 포항이면 장난 아니겠죠. 그 차량들도 막 박살난 거 그거 보험 혜택도 안 들어간다던데. 그럼 차 박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리고 따로 보험을 넣으신 분들도 그 지진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 거의 넣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경북 쪽 거긴 지진 특약 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제 특약 나 들었는데 그 지진 근데 지진인 따로 그걸 넣어야 돼.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는 지진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안 넣었겠고요. 다음에 어디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요즘에 신축 건물들 있잖아요. 신축 건물들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원래 요즘에는 2015년부터인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돼 있겠죠? 김밥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진짜 7.0 이런 거 오면은 엄청 끔찍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북한도 나겠죠? 라면에 넣은 거 없어요. 계란, 소세지. 라면 소세지. 디진 별거 없구만 난리라고요? 이미 그 포항에 살아보세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피해를 입고, 부산만 해도 그 흔들리는 게 장난 아닌데 무슨 별게 없대. 지가 당해봐야지 알지. 서울 쪽은 진짜 서울 쪽은 거기는 이제 지진 진짜 크게 오면은 그건 진짜 재앙이지. 서울은 지진 오면 안 되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 보면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진도 엄청 높은 이제 그 엄청나게 그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과연 진짜 남의 일이라고 생각만 될까요? 응? 우리나라는 사실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서울 경기권 이런 수도권 쪽에 지진 오면은 진짜 큰 재앙이지. 인구가 전 많아? 응? 아, 터졌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홍세천님, 그래요? 님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는 님만 피해가지 못하겠네요. 님 다음 당해봐야죠. 자기만 아니면 된대. 웃긴 사람 아니야. 네, 7번님 어서오시고요. 파김치는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 파김치 좀 자주 먹었는데. 지진이 근데 대비가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건물들은 사실은 다 지어 놓은 거잖아요. 대비하기 어렵지.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 어딜 집에 가요? 2015년부터 원래 내진설계를 갖추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걸 했을지가 의문이야.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들이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지진 오면 그다 부서지는 거야. 특히 부산은 오래되고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지은 게 많아가지고. 이번엔 그게 낮은 층에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원래 더 흔들리는 기계 체감하는 게 엄청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던데. 포항분 있겠죠? 4분 추천될 점. 젓갈 자체가 왜 이렇게 휘어진 젓가락이야? 이거 잠깐, 둘다 휘어져 있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